예. 아니 너무 김민경 이렇게. 씨, 아, 김민경 씨는 요즘 운동을 그렇게 저도 몇 클립을 몇개 봤거든요. 진짜요? 저는 그게 가능한 줄 처음 알았어요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레그 프레스를 엄청난 무게로 하시던데. 제가 좀 이렇게 하체가 저는 몰랐는데 예.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헬스라는 운동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남들은 다 아는데 왜 그걸 왜 생각보다 그래요? 남들은 다 알았어요. 아 하체 튼튼하구나라는 거를. 아 그래 알고 예, 있었어요? 예, 남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저 전혀 몰랐거든요. 난 그래도 몰랐네. 아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힘이 남자들보다는 좀 예, 예. 이렇게 하는 힘을 쓸지도 모르고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. 와 그거를 레그 프레스 딱 하는데 욕심을 내시더라고 관장님께서. 그래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. 아 안 돼요. 해봐봐. 되는 거예요.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. 그렇게 하다 보니 300을 제가 치더라고요. 이거를 김민경 씨만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될 거라는 거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개콘에서 송영길이라는 이만한 개그맨을 갖다 밀어버리고 던지고 들고 할 때 다 알았어요. 남들 300kg를 버티신 거예요? 아니면 300kg로 진짜 왔다 갔다 한번 왕복을 하신 거예요? 왕복이야. 대단한데? 아 이건 해보셨어요? 헬스를 하세요? 오래 했어요. 오래 했다가 지금은 이제 요가만 하는데 예, 그 피트니스 예, 무게 드는 무게 치는 운동 오래 했었어요.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? 이거 이걸 재밌다 그러잖아요. 대단한 재미의 거예요. 재미의 문제는 아닌 것 진짜요? 같다라는 이게 저는 재미라는 사람들은 진짜 몸 아예 이거 재미 붙인 사람들 아예 몸 이만큼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걸 재미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단계인 거야. 아니 저는 몸은 못 만들어요. 몸은 못 만드는데 만들어져 있어요. 그냥 아이,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하지마. 아니 몸이 그렇게 좋은데 무슨 말이에요? 멀리 있는 거 다행으로 하세요. 재밌다 이거 완성돼. 진짜 무게를 내가 하나 하나 더 칠 때마다 뭔가 되게 희열감을 느끼면서 그런 거 있죠. 네. 네,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 몸의 근육이 지금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머리로 떠올리면서 하잖아요. 네. 그때 확 늘더라고요. 너무 기분 좋아요. 김민경 씨를 두고 문세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여러 개로 쳤다. 세륙으로 갔으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 금메달 여러 개 땄을 건데 길이 잘못 들어서 이렇게 웃음을 들고 있는데 원래는 국가에 메달을 줄 수 있는 인재예요. 공채가 아니라 네. 아,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. 그럼요. 세륙으로 갔어야 되는데. 예, 국채로 갈 수 있었어요. 요즘 그럼 거의 매일 운동하시는 거예요, 김민경 씨는? 사실 거의는 아니고요. 일주일에 한 번. 일주일에 한 번. 네,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딱 몰아서 하고 일주일 동안 몸 좀 풀고 그 일주일 또 가서 또 빡 이렇게.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 정도다.